땅콩 너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콩을 이용해서 뱃살도 빼고 혈당도 잡고 혈압 조절 또 노화도 늦추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땅콩을 이용해서 여러모로 건강에 좋은 레시피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땅콩의 성분과 효능에 대한 연구들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운 땅콩 100g에는 52.5g의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 중 87%가 올레산, 리놀렌산 등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또 단백질이 매우 풍부한데요. 구운 땅콩 100g에 단백질이 28g이나 들어있습니다. 또 레시틴과 비타민 E, 콜린이 들어있어서 기억력 개선,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또 비타민 B6번과 아연, 엽산, 나이아신,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들어있습니다. 연구를 보면 2013년 영양학 국제학술지 논문에서 아침 식사를 땅콩 또는 땅콩 버터를 함께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최대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식욕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혈당 수치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점심 식사에 고탄수화물 음식을 먹었더라도 아침에 땅콩이나 땅콩 버터를 먹은 사람들이 혈당 수치가 더 낮게 유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진은 아침 식사로 땅콩 또는 땅콩 버터를 섭취하면 혈당 수치와 식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2022년 영양학 관련 국제학술지에 실린 또 다른 논문이 있었는데요.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있는 107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만 식전에 저염 땅콩을 35g씩 섭취하게 하였는데요. 땅콩을 섭취한 그룹이 하루 칼로리 섭취량이 400kcal 더 많아졌지만 체중 감소 폭은 두 그룹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축혈압이 땅콩을 섭취한 그룹에서 5mm Hg 감소하였습니다. 이 연구진들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땅콩이 체중 감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체중 감량을 하는 사람들이 땅콩 섭취를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땅콩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도록 하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021년 연구도 있었는데요. 스페인 연구팀이 18세 33세 사이 6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땅콩이나 땅콩 버터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장내 미생물의 상호 작용을 늘려주었고 기억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불안감이 감소되었고요. 결론적으로 뇌 건강 및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땅콩의 좋은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땅콩을 맛있고 자주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 땅콩 버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믹서기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구운 땅콩 100g을 믹서기에 넣고 소금 한 꼬집 넣습니다. 그리고 갈아주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가루가 되죠. 그 상태에서 계속 갈면 덩어리가 지면서 점차 버터 형태로 바뀝니다. 약 3분에서 4분 정도 갈면 이렇게 땅콩 버터가 완성이 됩니다. 이 땅콩 버터는 시중에서 파는 것과 다르게 보존제가 없기 때문에 냉장실에 보관하시고 1, 2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땅콩 버터를 활용하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과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과일을 얇게 잘라서 땅콩 버터를 발라서 드시면 좋은데요.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밀빵에 발라먹는 방법인데요. 시중에 나온 땅콩 버터와 다르게 당분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방탄커피에 땅콩 버터를 활용하는 건데요. 원래 방탄커피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 즉 저탄고지 식단 하시는 분들 또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죠. 아침에 방탄커피를 한 잔 마시면 점심까지 포만감이 유지되면서 에너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요. 간헐적 단식은 오토파지, 즉 세포 자가 포식을 활성화시켜서 항노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방탄커피를 드시는 분이 참 많으신데요. 원래 방탄커피 레시피는 커피에 코코넛 오일 또는 MCT 오일을 한 스푼 넣고 버터 한 조각을 넣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터 대신 땅콩 버터를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커피에 MCT 오일 한 스푼 넣고요. 땅콩 버터 한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아침 대용으로 땅콩 버터를 활용한 방탄커피 한 잔 드시면 다이어트뿐 아니라 혈당관리, 항노화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땅콩을 이용한 땅콩 버터 레시피 말씀드렸는데요. 단 평소에 땅콩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드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땅콩 버터 만들어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